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마치고 다음 순방국인 베트남에 현지 시간 20일 새벽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0시를 전후해 평양을 출발한 푸틴 대통령은 베트남 현지 시간 오전 1시 50분쯤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선 또럼 국가주석 주최로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리는 환영행사에 참석한 뒤 응우옌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등 베트남 권력 서열 1에서 4위를 모두 만날 예정입니다.